태훈아. 엄마. 우리 혜원이 잘 있었어? 잘 있었어, 혜원아? 엄마. 미안하다, 혜원아. 엄마가 너무 미안해. 자꾸 그래 엄마. 나 이렇게 잘 있는데.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. 너 그러면 엄마 속상해. 엄마랑 안 사니까 더 좋다고 하는 것 같아서. 혜원아, 엄마랑 가자. 응? 집으로 가. 엄마, 너 이제 힘들게 안 할게. 너 피아노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돼.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. 그렇게 할 거지, 혜원이? 엄마, 나 안 갈 거야. 나 그냥 오빠랑 살게. 미안하고 염치 없고 속상한데 엄마가 나 한 번만 봐주라. 응? 태원이 때문에 그러니? 태원이 때문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. 태원이 곧 미국 갈 거야.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집으로 가자. 응, 혜원아. 엄마. 아, 너 정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네 오빠 때문에 우리 식구 모두 버릴 참이야? 지 동생 앞세워서 돈이나 뜯는. 그렇게 말하지 마, 엄마. 나 하나 찾겠다고 15년을 건너왔어. 우리 오빠 그냥 호주에서 서울 사이가 아니라 15년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태원 오빠도 소중한데 나 지금 뭐 오빠랑 살고 싶어.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요. 어? 싫어. 난 니네 오빠도 못 믿겠어. 엄마. 엄마. 너 잠깐 수학여행 갔다고 생각할 거야.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. 엄마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. 응?